지난 2일 경기도 수원의 한 4차선 도로. 이곳에 하얀색 전기 차량 한 대가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밑에가... 이내 차량 아래쪽에서 불이...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연기까지 뿜어져 나오는데요. 너무 위험한데요? 이 차량이 멈춰선 곳은 놀랍게도 주유소 앞. 어떡해. 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 갑자기 전기차에 불이 붙은 차가 주유소 쪽으로 오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빠르게 불길이 막 커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가지고 소화기를 들고 뛰었죠.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곤 곧장 소화기부터 집어든 주유소 직원. 다급히 화재 진압에 나선 사이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신고하는데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배터리에서 계속 연기가 나더라고요. 불안합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 차량 안에 전기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는 전기차를 수조에 가둬 물에 채운 뒤에야 진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드러난 화재 원인은 충격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앞에 주행 중인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습니다. 철제 낙하물이요. 현재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직전 도로 위를 달리던 중 크게 휘청이는 전기 차량. 앞서 가던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밟은 직후 차량에서 연기와 불꽃이 시작됐고 얼마 못가 멈춰선 건데요. 충격했다는 게 요건 것 같아요. 저 트럭은 그러고 그냥 갔어요? 도로에서 발견된 낙하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철제 무게추. 이 쇳덩이가 전기차 아래 위치한 차량 배터리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된 겁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이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 앞으로 순간 무언가가 날아듭니다. 뭐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와, 진짜 갑자기 무섭다. 엄청 큰 물체가 우리 차로 날아왔어요. 안 유리창이 다 깨지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실명을 지나갔어요. 차량을 덮친 검은 물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타이어. 이 반대 차선에서 날아든 타이어 때문에 차량 앞부분이 반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쉽지 않았다는데요. 가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가해자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다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매년 50건씩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 책임을 묻거나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걸 입증해야만 한다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증빙이 없다라면 사실상 떨어져 있는 낙하물이나 어떤 차량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잔물, 그런 사항은 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에서 보상이 되질 않거든요. 3년 전부터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제정됐지만 자동차 파손은 이 보상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정부 보장 사업에서 대인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대물 사고의 경우에도 일부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더욱 유의미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